fast now. Take a risk, make it count, fight your fears, don't be scared to open up now. 아직 못 가봤어요. 여기가 유럽이야. 네, 여기가 유럽이네요. 여기가 유럽이네요. 맞아요. 은행나무도 이렇게 미로공원에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. 어떤 곳이죠? 아, 여기 지금 계신 곳은 육림고개 시골 할머니들 육림말레이 막 이렇게 불렀는데 고개란 얘기인가 봐요. 어르신들 세바나도 괜찮지? 꽃필력, 꽃술래. 감독님 녹두 잔 하나 드시고 하시죠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막국수 체험 박물관이죠.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까지. 더군다나 영도에서부터 43도가 메밀샷이 달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. 이 정도의 물을 넣고 가슬. 하나, 둘, 셋. 이 정도면은 세 명에서 와서 충분히 네.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. 미술관, 스테이, 식당, 그다음에 유리, 금속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곳.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그 4층 건물에 미술관이 있거든요. 미술관은 완전히 좀 약간 그냥 이미지가 저도 현대적인 느낌 네, 네. 이런 게 처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네. 여기는 이제. 자연 속에 있어서 그 현대적인 느낌마저 자연과 어우러 동화가 되니까 물감하고 먹하고 흙을 재료로 쓰셨어요. 물감만 쓰시는 것보다 질감이 더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요. 그래서 할머니 때 우리 할머니 같은데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지 않았나. 콧구멍이 잘 보여요.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일반 둥글레는 이렇게 노란색이 없고 파란색만 있는데 이렇게 하얀 노란색이 있는 것은 그린 둥글레라 그래요. 그린 둥글레. 저 이거 너무 메타세파이어가 1년에 몇 메다 자랐어요? 1년에 한 10메다 정도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그게 2년생인가요? 저기 사냥이라든가 저기 밑에 있는 건 고양이 비슷하지만 저건 사기예요. 꽃이 밤이 되면 이렇게 합쳐져요. 그래서 합환수라고도 해요. 합환수. 네. 그래서 요거를 부부 침실학수다가 심어 놓으면 부부 금술이 그렇게 좋아진대네. 예. 네.